와우! 와, 대박. 근데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이거 저희가 준 거야. 백작이 준 거죠. 백작한테 X를 먹은 경우 또 처음이네요. 그냥 가자. 어차피 애들 다 저긴데, 그지들인데. 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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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른. 시작부터 좋구만. 오, 탈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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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봉. 211. 다행히도 냉기 숙련이 2가 떴네요. 셋 중에 하나가 2가 떠야 된다면은 현재로서는 냉기 숙련이 가장 좋죠. 와, 팔루까지. 와, 팔루 또 나왔어. 오늘 타율 좀 괜찮다. 와, 드디어 공포의 열쇠가 나왔습니다. 죽지 않니? 어, 살았네. 아, 두 번째 공포피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은 장기 힐세 완성됐고, 지금 돈이 막 차갖고 갬블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장갑, 그 중에서도 헤비글러브 위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굳이 헤비글러브를 택한 이유는 헤비글러브 계열이 제가 나중에 강타장을 만들 때 쓰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옵션은 이무술, 20공속, 그리고 저항 두 줄이면 좋겠고, 거기에 뭐 스탯도 좋겠지만 가장 최우선 되는 거는 이무술, 20공속. 장갑 갬블이 다른 갬블에 비해서 재밌는 이유가 각 옵션마다 색깔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공속은 똥색이 뜨고, 골드 관련해서는 금색이 뜨고, 그리고 마흡 관련해서는 파란색이 뜬다던가 어느 정도 특정되는 색깔이 있어갖고 장갑 갬블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포로니트, 서클릿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저같이 모자이크 신이라면은 장갑 갬블도 추천하는 바입니다. 보시면은 이 색깔이 20공속이 들어간 색깔입니다. 정확하죠?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약간 금색깔로 빛나는데, 저 색깔로 나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삑 옵션이 들어간 거고, 두 번째로는 아마존 스킬 이쪽 계열이면 이게 이 색깔이 나옵니다. 삑이죠. 하다 보면은 저도 뭐 따로 공부한 게 아니고 하도 하다 보니까 배운 거죠. 아, 그리고 매직은 딱 두 개만 액티템으로 취급하는데, 3무술 20공속, 그리고 3자벨린 20공속. 요거 두 개만 득템으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틀림 없습니다. 아뮬렛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찾는 거는 2스킬이죠. 이 2스킬이 나올 수 있는 레벨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갬블 기준이거든요. 아뮬렛 같은 경우에는 95레벨, 링의 경우 듀얼링, 마흡, 라흡 같이 있는 거는 91, 그리고 패케링, 치는 속도 위주로 보신다면은 레벨 79, 서클릿은 포로니트는 87, 티아라는 82, 다뎀은 레벨 상관없이 무조건 2스킬 뜹니다. 아뮬이랑 서클릿은 2스킬 기준이고요. 갬블하실 때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3레벨은 이제 크래프트 만들 때 최소 기준이고요. 어, 야, 코팔. 와, 키는 덜 줘도 룬은 잘 준다. 와우, 야,
와 대박. 근데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이거 백작이 준 거죠. 물론 지금 백작이 줄 수 있는 그 라인을 넘긴 했지만 백작한테 롤을 먹은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메찬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흰색을 파란색으로 바꿔줄 확률입니다. 세트, 유니크 이런 거는 이제 파란색에서 그게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료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 이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메찬을 가급적이면 없애는 게 좋습니다. 아 이거 나중에 아이템 다시 나오면 설명. 데모헤드가 나올 수가 없는데. 와 이거 완전 사신소수용이죠. 원소술사 2스킬에 시속도 10, 복저항 33. 정말 이룡님의 페이지작 고뇌인데요. 베이스가 페이지 블레이드다 보니 우리는 투뎀만 보면 되겠죠. 아니 왜 이렇게 룬을 잘 주세요? 키를 달라고 키를! 와 251? 제가 251짜리 또 처음 먹어보네요. 이해하면서 와 2오른방. 아씨 오늘 와 샤코 나왔다. 키는 못 먹었지만 또 샤코는 먹었네요. 아 와우. 아 이거 인정. 뭐요? 타이탄의 리벤지 무형입니다. 딱 중간이네요. 175. 어제 피트에서 주었다는 매직 장갑인데요. 수창과 창기술 플러스 2, 공속 20, 번개 저항 29, 화염 저항 27, 반일 저항이 3밖에 안 빠지고, 거기다가 메찬도 사실상 무업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초대박, 대박 오브 대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좋은 가격, 좋은 주인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이거는 지금 세팅을 보시면 알겠지만 횃불 세팅이죠. 횃불 따달라는 분이 계셔갖고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방으로 만들어갖고 평소에 야 가자. 너희들은 그냥 같이 갔다. 아이고 둘째가 좋구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나오는 거 원소술사 나쁘지 않죠. 와 룬 안 줬어. 얘가 룬으로 끝날 것 같아. 어하. 와 목걸이 독보잔이죠? 그렇지. 반지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대도 하나도 안 합니다. 어 외성 어 반지 반지 까보면 마날드 그렇지.
와. 차라리 이번에도 21을 주지. 안수. 86. 없네.